안녕하십니까? 자꾸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 모든 걸 좋은 쪽으로 생각해봐. 소야 안녕? 나한테 다가와줘 정말 고마워. 저는 기쁨이 잉여맨이고요. 오늘 멤버들이 인사이드 아웃 캐릭터로 변신해 보았습니다. 너무 슬퍼. 너무 슬퍼. 아니 너는 슬픔이 늑대 아니니? 너무 슬퍼. 너무 슬퍼. 뭐가 그렇게 슬픈데? 내 코로 들어가서 고기가 이상하다는 소리가 들려. 하지만 그 슬픔마저도 더 나은 사람을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 난 또 못난 사람이 될 거야. 너무 슬퍼. 너는 부럽이 아니야? 부럽이. 아까 서랑 대화하는 거 봤어. 너무 부러워. 아니 그게 부럽다고? 그래? 아니 너는 까칠이? 아니야 나는 까칠 담요야. 난 브로콜리를 싫어하지. 아니 뭐가 그렇게 너는 그렇게 까칠한 건데 뭐가 그렇게 불만인 거야? 하나도 불만은 없어. 단지 내가 패션일 뿐. 아니 너는 소심이? 아니야 나는 오! 화가 잔뜩 났는데! 뭐! 뭘 봐! 오! 야, 버라가 그렇게 항상 화만 내면은 네 마음속의 빛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나처럼 항상 이렇게 웃어봐. 어쩔! 자, 어쨌든 오늘 인사이드 아웃 우리 감정들의 집을 한번 구경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집부터 가볼까? 소심이 집부터 봐봐야겠다. 소심이는 어떤 소심한 집에서 잘까? 내 집부터? 아니 돼지가 우리한테 다가왔어. 정말 기쁘지 않니 얘들아? 저 돼지는 분명 나랑 똑같다고 생각해서 나한테 온 거야. 너무 슬퍼. 맞아 너 돼지야. 야 니네 집 네 성격처럼 정말 소심하다. 한번 얘도 봐줘. 네 캐릭터는 약간 소심하지 않은데? 너 왜 이렇게 크게 그렸어? 아 소심하게 짓는다는 게 힘이 들어갔어. 자 얘들아 소심이 집으로 한번 가보자. 기쁜 마음으로 말이야. 자 소심이 집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구려? 자기 성격답게 소심하게 지었네요. 야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소심하다. 집이 쓰레기야. 여기 서 있으면 안 돼. 여기 왜 서 있지 마. 여기 서 있으면 안 되는데. 뭐야 깜깜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안 보여. 없잖아. 야 소심하게. 야 뭐야 마음속은 이렇게 넓다는 건가? 소심하지 않는다는 거야? 당연하지. 난 나는 여긴 들어오면 안 돼. 아, 왜 나와. 여긴 들어. 여기는 안 돼. 야 뭐야. 야 진짜 야 가구도 왜 이렇게 소심하냐. 창고야. 창고야. 이거 쌀 수 있어? 너무 작은데? 크기에 맞춰서 제작해서 쌀 수 있어. 야, 야 이거 의자도 왜 이렇게 소심해? 거기 충분히 앉아서 시계도 소심하고. 하지만 이렇게 작으면서도 귀여운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귀여운 것 같아. 나보고 귀엽다고 했어. 부끄럽나 봐. 집이 쓰레기야. 집이 쓰레기야. 쓰레기 아니야. 여기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니야. 너무 슬퍼.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니라고? 집을 지으라 했더니 쓰레기를 지어놨어. 얘들아 쓰레기 아니야. 나 여기서 살아. 쓸데없어 부서. 이그라 버러가. 쟤는 왜 저래? 다음에는 까칠이 집 한번 가보자. 우와 우리 집은 내 모습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까칠아 니네 집은 정말 진짜 패셔너블하다. 맞아 난 패션과 화장에 관심이 많거든. 우와, 이거 립스틱이야? 립스틱이야. 잘 지었네. 잘 지었는데 인사이드 아웃. 한번 까칠이네 집 놀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호야 나 너처럼 잘 꾸미고 싶다. 부러워. 와 맞아 네 집은 별로더라. 여기서 패션을 자랑하고 있어. 진짜 너무 잘 지었다. 과일이다. 너무 슬퍼. 이기는 나는 좀 잊어버릴 것 같아. 그건 비난 아니야 비난? 초록색밖에 안 보여. 야 너무 이쁜데요? 잘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집은 부럽이 집을 보겠습니다. 부럽다. 내 정신 상태를 표현해봤어. 뭐가 부러운데 그렇게 부러워? 너네가 부러워서 이 집에 너네 물건 하나씩 갖다 놨지 뭐야. 잠깐만. 너무 슬퍼. 왜?
어, 옆집이 더 멋있어. 옆집 뭐야? 슬퍼. 와, 근데 약간 유리병 안에 집이 있는 것 같아. 여기 우리 색깔이 다 들어있네. 인사이드 아웃. 너무 여기 2층에 올라가보자. 와, 이쁜데? 2층에는 이렇게 꾸며봤어. 이거 미호네 집에 있던 옷들인데 이거 훔쳐봤니? 미호가 부러워서 훔쳐왔어. 기쁨이 기쁨이. 아, 내 거만 없어. 너무 슬퍼. 네 거 없어. 내 거만 없어. 내 거 아래 있어. 아래 수족관이 있잖아. 아, 수족관. 부러봐. 내 거는 뭐야? 너 건 없구나. 너 건 없어. 소심해서 없더라고. 괜찮아. 나는 없어도 되니까 말이야. 자. 난 없어도 되는 존재야. 괜찮아. 어? 버럭이 거 보러 가자. 화가 많은 버럭이. 내 집은 걸어서 가도 돼. 야, 저기 있다. 와! 강남도 약간 용암 집인 것 같은데 약간 분노를 잘할 것 같아. 신발 벗고 들어와. 난 게임하는 걸 좋아해. 야, 버럭아, 머리 위에서 자꾸 뭐가 떨어져. 왔다가 샤워할 때. 샤워를 한다고? 이거 용암으로? 샤워할 때 이렇게 샤워해. 난 야, 뜨겁다 뜨거워. 아,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야, 버럭이 집은 엄청 뜨거워. 버럭아, 여긴 사람이 사는 곳이야. 아, 뜨거워. 아니, 잘 지었는데 근데? 야, 이런 데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힘찬 하루를 보낼 수 있겠다, 버럭아. 그치? 그럼! 일어날 수 있을까? 못 일어날 것 같아. 자, 얘들아! 내 집은 항상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해바라기 이렇게 많아. 힘찬 하루를 일어날 수 있고 오늘도 웃음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제 우리 집에서 들어가 볼까? 신발도 있잖아? 여기 보면은 얘들아 해바라기가 있고 집에 딱 들어가면은 어때? 분위기 좋지? 다 노란색! 나처럼 노란색으로 다 꾸며봤어. 엄청 기분 좋아지지? 어때? 야, 여기 뭐 살아있다. 이 가구들을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생겼을까. 너무 슬퍼. 아니야, 그 이 나무들도 이렇게 멋진 가구라 태어나서 정말 기쁠 거라고. 자, 2층을 올라와봐 얘들아. 2층에 올라오면은 여기서 해바라기를 보면서 X도 쌀 수 있고 그리고 얘들아 몸이 건강해야지 항상 좋은 기운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 운동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반대편에는 해바라기 수영장이 있다고. 어때? 완전 멋있지? 근데 기쁨아, 나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몸이 이상해.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너도 항상 웃다 보면 긍정적인 마음은 그 웃음은 바이러스래. 바이러스 전염이 된다고. 너네도 진짜 웃었다. 전염된 것 같아. 살려줘. 아, 그리고 내 침실에 비밀이 있는데. 아, 여기는 절대 들어가지 마 얘들아. 여기는 비밀 공간이니까. 나만 들어가봐야겠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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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들어가지 마. 여기는 나만의 비밀. 이거 뭐? 나만의 비밀 공간이야. 웃음을 잃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기쁨아. 이게 뭐야? 너 내 뒷담 깠어? 얘들아 무서워. 얘들아 들켜버렸네. 얘들아. 얘들아, 여기는 이 집 아래는 내 속마음이 써있는 곳이야. 내 내면은 깊은 곳이지. 버럭이는 맨날 화만 내고 진짜 죽이고 싶어. 까치리는 뭐가 그렇게 매번 불만일까? 불에 태우고 싶어. 슬픈이는 맨날 울고 자빠졌어. 운다고 해결이 되냐? 부러비는 뭐가 맨날 그렇게 부러운데. 네 인생을 살아. 뭐? 소심이는 그렇게 소심해? 그럼 뭐가 해결돼? 말하고 싶으면 말하라고. 입을 찢어줘. 나 기쁨이 항상 이런 속마음을 숨기며 오늘도 웃는다. 스마일. 이거 기쁨이가 아니야. 난 여기서 나가야겠어. 자, 어쨌든 얘들아 항상 밝은 기운을 내보라 말이야. 어때? 긍정적인 기운이 맴도니? 아니, 지금 무서워졌어. 자, 어쨌든 이렇게 인사이드 아웃 캐릭터들이 하나 남았어. 뭔데? 얘 집을 안 봤어. 아, 맞다. 슬픔이 집을 안 봤다. 안 봐줘. 야, 슬픔이 집은 없는데? 어딨어? 너무 슬퍼. 난 집이 없어. 슬픔이 집이 없는데? 여기 맞아? 난 집이 없어. 여기가 집인 거 봐. 난 너무 슬퍼. 슬픔아, 네, 그렇게 슬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웃어봐 웃어봐. 일로 가야 돼 얘들아. 아, 여기야? 일로 날 따라와 얘들아. 야, 잠깐만.
슬픔아, 너가 눈물을 막 흘려가지고 바다가 된 거야? 어, 여기 원래 사막이었는데 내가 눈물을 많이 흘려서 미안해 얘들아. 너무 슬퍼, 너무 슬퍼. 우와, 눈물 바다집이네. 와, 이쁘다. 여기 앉아서 우는 게 너무 좋아. 너무 슬퍼. 여기 앉아서 혼자 운다고? 드라마 너무 슬퍼. 드라마가 너무 슬퍼. 너무 슬퍼가지고 구멍이 많아. 그럼 드라마를 안 보면 되지. 긍정적인 마음. 내 TV 149만원짜리 TV가 너무 슬퍼. 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자, 어쨌든 얘들아, 우리 긍정적인 마음으로 모든 집을 다 보아봤어.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 저희 인사이드 아웃 그 집 중에서 어떤 집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세요. 안 누르면 알지? 알아 몰라. 왜 이래? 내가 웃는다고 만만하지. 내가 계속 웃고 있으니까 만만하지. 너네 누르라고. 이뻐. 잘 배웠군. 그거야. 눌러. 사부동생님, 교훈님, 기수님, 메태오님, 사코님, 엘라님, 성경님, 규석이님, 고세미씨님, 동해님, 일진지프님, 대영님, 우훈님, 비정님, 용섭님, 아름님, 지환님, 은최님, 고질라님, 기영둥이님, 수정님, 승지세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변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변호지오님, 황건님, 전국여행자님, 강아리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우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쾌주님, 진아님, 지현님, 리핑님, 선희님, 시우님, 장태태님, 지혜님, 노다사용주님, 유범님, 퍼파님, 우왕님, 정우님.